몇십 년 전에 같은 날 동시에 받고 그랬던 그 비전은 이 일곱 산그이산 정상에 마치 그 텔레비전 안테나가 있어서 거기에 방송 이게 그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전파로 나가는 것처럼 그 일곱 산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한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그 정치는 더러우니까 버려야 되고 뭐 이번에도 뭐 오바마 저뭐이뭐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오바마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단인 무슨 몰몬이냐 이제 이게 고민하는 거야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저거 버리는 게 아예 모르겠다 그냥 뭐 정치는 모르고 그다음에 뭐 미디어도 뭐뭐납 점점 거기서 무슨 뭐 폴레터 월즈가 나오니까 그것도 막 나쁘고 뭐다 나쁘니까 종교로만 가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지난 한 40, 50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 기독교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가둬들이려고 그게 중세기 때 그랬어요. 중세기 때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마귀가 교회 안으로 가둬넣게 하자.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이제 마귀적으로 변한 거야.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이 유럽의 성에 가보면요. 사람 고문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뭐, 여자 가슴을 자르는 가위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흉악한, 그런 것을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저지른 거야. 아주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현대 교회의 징조입니다. 교회 안으로만 부르려고 그래. 교회 숫자만 따져요. 하나님은 교회 숫자에 관심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숫자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지, 교회 안에 몇 명이냐고 그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세론도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빨리 주님 오셔서 저것들 다 지옥 가버리고, 우리나 얼른 들림 받자. 이건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게 왜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는지 몰라요. 나도 그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지금 몇십 퍼센트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우간다에 가보니까요. 이게 쟤는 막 분노가 치밀어요. 오늘도 제가 좀 영국계 선교사 만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냐. 막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을 그 좋은 선교사님을 제가 야단치듯이 너무 막좀 그랬는데 무슨 기독교를 전했길래 우간다에 가면 80% 이상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 아니,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도. 이 모슬렘은 어떻게 성공했냐니, 예수 이야기만 바꾸면 성공한다. 그래서 그 코란에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거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차마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가룟유다 그 나쁜 놈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거랄지, 그게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 예수 대선지자를 왜 죽였겠느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성공하는 거야. 예수에 대한 것만 잘못 가르치면은 성공하는 조금만 변하면. 그러니까 뭐 예수는 뭐 대선지자다. 내그 신들배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게 코란 모슬렘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잘 풀어가야 돼. 그래? 그렇게 예수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믿어? 그럼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나를 환영하라 그랬잖아.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존귀대하라. 그러니까 나를 잘 대접해. 그래가지고 이제 잘 친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슬슬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우리 최발 선교사 전문이지만은. Anyway, 이 일곱 산의 내용은 그래서 이 일곱 산을 다시 점령해야만 전 민족, 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꾸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너무 전투적이야. 뭐꼭 누구를 가서 막 쫓아내고 내가 찾는 것처럼 reclaim.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는 KPM에서 좀 앞으로 이제 연구하고 다시 좋은 미디어를 통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산을 누가 정복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왜 그걸 그 하나님의 전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선수치려고 길을 쓰고 그 일곱 산 위에 가서 깃발을 쭉 꽂는 거야.
이 어보션에서 생명을 죽이고 그냥 이 동성애을 지지하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세워가지고 계속 뭐 중동에 가서는 또 모슬렘처럼 행동하고 어디 가서는 기독교인처럼 행동하고 그런 아주 아주 모사꾼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점점 동성애에 그래서 내가 그거 오바마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따지고 싶어. 네 새끼한테 네 새끼 네 손자 이제 저 6살 5살짜리한테 동성애에 이렇게 남자끼리 결혼해라. 그래서 너도 앞으로 남자를 계속 봐라. 그거 가르치고 싶냐? 무슨 요새는 정신들이 없어. 깊이 생각하는 머리들이 없어. 끝까지 가보질 않아. 그냥 감정에 흥분돼서 그냥 마귀가 쏘고 있는 그 사랑 없는 그 흥분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에 그냥 날뛰어가지고 누구 하나 미워하면은 다른 거 그냥 다 다른 사람 무조건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은 이 일곱 산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여튼 일곱 산의 내용은 일곱 산에 가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서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어야지 외모로 그 사람이 심지어 지금 무슨 뭐 몰몬이어서 이단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겠다면은 그 사람 세워야 돼. 그 사람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그 좋은 가치관이 사회에 번져 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은 더 선을 찾게 되고 이제 마지막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곱 산을 이게 점령을 해라. 그 중에 제일 이 비즈니스 산이 제일 크다. 미국 선거는 내가 선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돈 선거지. 돈을 많이 걷어서 돈을 많이 뿌린 사람이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뭐 오바마가 돈을 더 많이 뿌리고 있다니까. Who knows? 96% 이상이 어느 선거나 시의원부터 무슨 뭐뭐저 도지사부터 무슨 뭐 주지사부터 뭐 국회의원 뭐 상관없어. 하여튼 돈 많이 쓴 사람이 96% 되는 거야. 그게 미국 선거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주 썩은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고 나중에 가서 풀어봐야 돼요. 그다음 일곱 산 그림은 같은 종류의 산들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건 비즈니스 산. 그래서 큰 산은 무슨 미국이나 뭐어이 독일이나 뭐 이런 이런 뭐 한국도 거기 좀 끼워주려나. 하여튼 그런데 적은 산들은 아직 디벨롭되지 못한 그런 나라들 비즈니스 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새삼스러운 거야. 이 몰도바 같은 나라는 그냥 이렇게 경제만 나쁜 게 아니고 음악 수준도 보니까 너무 낮아요. 죄송하지만은 반주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반주하는 사람에게 몇 번씩 반주를 쳐줘도 외우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 반주가 문제다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내노라고 수백 명 중에 내노라고 뽑혀온 반주자인데 이게 음악 수준이 형편없구나. 그건 일곱 분야가 다 그래요. 일곱 분야가 다 그렇게 굉장히 다 낮은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을 그런 일곱 분야의 그 동질성 있는 산이라고 봐도 돼요. 하여튼 이 선진국에 있는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산 중턱에 있어요. 그게 뭐 영향력을 발휘 못 해. 그냥 그걸로 자기들 좀 대우받고 뭐밥 먹고 잘 살아, 그냥. 그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한 세상 보내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발 이러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 있는 그 믿는 자들을 도와서 그 나라의 정상을 올라가도록 도와주라.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대학교만 졸업하면요. 무슨 대학교 졸업하든 상관없어. 하여튼 대학교만 졸업해. 뭐 제일 나쁜 대학교도 괜찮아. 세계 한80% 나라, 80, 90%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엄청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 나라 산 정상에 오면은 그 동네에서는 거기도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너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르기 힘든 자기 산의 정상을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저에게 감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저는 비즈니스 쪽으로 제가 그랬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대학교 총장이 된 다음에 뭐 다른 나라를 돕지요. 그때 이미 늙어서 다른 나라 여행도 못 가. 뭐 가기를 뭐 해. 이제 대접받고 은퇴할 준비를 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위치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미안해요. 우리 뭐 이종찬만 해도 다른 나라에 가면 태권도 가르칠 수 있어. 안 그래요? 그래, 가서 가르쳐. 가르치면서 거기다가 누구처럼 뭐 예수천당 그러면서 뭐 이거 가르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이걸 가르치면서 뭐저 찬송가를 가르치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올림픽 내보낼 수 있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있는 데서부터 가라, 가. 근데 풀타임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풀타임으로 가라는 게 아니야. 왜냐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지금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에서 정상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 그 정상에 올라갔었나, 성경에는. 예. 그런가 보면은 성경에는 이 요셉이나 그 다윗 왕이나 다니엘이나 그때 시대에 아주 그 정상 중에 정상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럼 정상에 갔느냐? 무엇이 그 사람들을 정상에 가게 했느냐?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그 정상에 갔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도대체 어떤 성품이길래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정상에 올라가긴, 한순간에. 그것도 일생, 종신형, lifetime sentenced prisoner. 이 종신형 이 죄수로 있다가 몇 시간 만에, 두세 시간 안에 정상 중에 정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가장 파워풀한, 그 바로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정상으로 두 시간 만에 올라갔느냐, 두세 시간 만에. 그게 무슨, 요셉이 어땠길래?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뒤져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 KPM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 파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그다음에는 우리도 배워서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정상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요셉에 관한 것만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그건 패스합시다. 요셉에 관한 것까지 하면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그럼 누구냐? 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뭐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 하고 뭐 어떤 사람 무슨 대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저기 뭐시기 저 저기 노스 캘리포니아로 간 사람은 대학교도 졸업 못했고 막 그러면 울어요.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서 울지 마라. 너는 그래도 애를 셋을 낳았잖아. 할렐루야. 막 그런데 하여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야, 빌 게이츠도 대학교 잘 졸업 못했어. 야후, 거기도 대학교 졸업 못하고. 대학교 졸업 못한 게 뭐 대수냐, 대학교 졸업한 게. 그거 그냥, 괜히 집안만, 돈만 다 망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니,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Chosen generation. 이 택하신 족속.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잠깐, 여러분이 창세기에 있는 스토리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에.
그래서 자기들 한 언어와 한 커뮤니티로 이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꼭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하늘 높이 이제 홍수가 자꾸 기억이 나니까 홍수가 자꾸 무섭고 기억이 나니까 그게 어떻게 전해오면서 하나님이 무슨 난리를 치더라도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세워버리자. 그러면 홍수가 또 나면 그걸로 확다 도망가면 되잖아. 막 이제 이러면서 정신없이 바벨탑을 쌓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온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 살지. 무슨 저 모르는 저 땅에 뭐 짐승들 많은 데 가서 뭘 살아. 막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보내시고 그래가지고 방언과 나라와 이제 뭐 문화그룹과 온 천만 가지가 다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다고. 그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신 거야. 저는 이 모슬렘들 중동에 가면은 요새는 이제 아프리카가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모슬렘들이 꼭 스피커로 아침에 이제 중동 같은 데는 뭐한 시간씩 해요. 뭐 울고 이제 뭐 하여튼 자기들은 뭐 기도문을 외운다고 그러는데 제 귀에는 아주 그 버림받은 한 맺힌 아주 그 아주 비명의 소리예요. 얼마나 그한 맺힌 소리인지.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나서 자기들은 이 서자의 자식으로 이렇게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도 예수를 믿다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막 그런 이제 하나님을 왜곡될 때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연초면은 기도원에 다 모셔가서 할 거야. 근데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아주 이제 그걸 완전히 붙잡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있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몰몬이 그렇게 된 거야. 마호메트가 이 유대인들이 나를 너무 미워한다. 나를 너무 무시한다. 그러고 무슨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을 때 그러니까 모슬렘들의 이 음악 소리, 기도 소리라는 게 아주 한 맺힌 막 슬피 우는 곡하는 소리 같아.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된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빨리 와서 저것들 콱다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할 때, 이 세상에 오만 잡동사니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실감이 덜 나. 다른 나라에 가봐야 돼. 옷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뭐, 전혀 다르고. 그런데, 제발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족속이다. 아브라함과 이 유대인들만 택한 게 아니고 너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애타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조상 중에는 나의 조상도 마찬가지야. 저도 할아버지 때 예수 믿었어.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그런 예수도 안 믿고 무당 섬기고 뭐어술 고래고 뭐어 성질 더럽고 하여튼 이런 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 거야. 언젠가 강충원이가 저 대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이걸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자마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해서 지금 택해서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이제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택하신 족속.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 할 때는 왕이라는 것은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파워라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런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어디다 쓸 거냐? 제사장처럼 써라 이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제사장 하는 일은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과 화목케 하는 거야. 아멘.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고? 하나님과 죄 지은 이 백성들과 화목을 시키는 거야. 화목을 시키는 일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화목을 시키는 일이. 물론 화목 제물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실 때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영향력만 강한 영향력만 줘서 그래. 내가 그냥 나에게 돈을 다 줘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강한 파워로 어디 가나 뭐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선배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자동차도 별로 많지 않으실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대통령이 한번 간다면 막 앞으로 막 오토바이 막 20대 막 뒤로 오토바이 20대 그러니까 그 선배는 맨날 우리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돈 벌어서 오토바이 앞으로 30대 뒤로 30대 다 이게 자기를 호의하게 하고 그러고 돌아다닌대. 맨날 하는 말이 이까지가 나도 돈 벌고 그냥 오토바이 사면 되지 뭐막 그러면서 사람들 고용하면 되지 막 그랬는데 그런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는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하는 제사장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엄청난 강한 영향력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을 통해서든지 비즈니스와 재물을 통해서든지 어떤 걸 통해서든지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은 굉장한 영향력을 이미 줬는데 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할지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감사하면서 잘 활용할 때 그걸 더 주세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다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쓰지도 않고 그냥 이건 별거 아니다. 그리고 남하고만 비교하고 앉아있고 내가 무슨 왕은 왕, 내가 무슨 뭐왕 같은 제사장은 개코 같은 소리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마귀에게 속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주세요. 줘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희 배우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땡 절대 말씀 안 하세요. 뭐 하려고 말씀하시겠어? 말씀해봐야 안 믿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예를 들다 보면 또 오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나라에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참그 아픔의 소리가 거기서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타토 에튄에 어떤 그룹에 속했든지 그게 아니다, 이제. 난 이제 이제는 그건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판타토 에튄의 그룹에 속했든지 그에 상관없이 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뭐 에이시안이다, 무슨 뭐 코리안이다, 무슨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무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People of Holy Nation. 여러분들 참 웃겨요. 뭐 우리나라도 무슨 지방 가지고 무슨 전라도 경상도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별합을 뭐다 난리를 치는데 더더구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케냐에 가봐도 종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막그 우리 박원성 선생님도 그걸 잘 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가면 이제 더 세게 하지.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한 8, 90명 다 너희는 무슨 종족이야?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종족 이제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는 잘해. 클래스는 잘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저니너 어느 종족이지? 그러면 저요 저는 뭐 마사이 종족 예이 막 그러면서 무슨 마사이 고사이 어 개코다 막 그러면서 예수 종족이지? 그러면 그때서 아 그런 거야. 이걸 머리에서 벗 이게 머리에서 이게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홀리 네이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딱 기억해야지. 나는 코리안인데 저것들이 코리안을 좋아해, 싫어해. 무슨 뭐 나는 뭐 에이시안인데 에이시안을 뭐 좋아해, 미워해. 막 이런 거 따지고 앉았으면요. 하나님도 다 놓치는 거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 너도 제발 예수 믿어봐. 그러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판타토 에트네 그룹을 다 합쳐서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무한적인 자원을 가진 아주 성군의 백성이다 그럴 때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프로바이드. 여러분들이 사극을 한국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좀 그런 걸좀 묵상을 해 보세요. 저는 사극을 보면서 그래. 성경에도 자꾸 왕이란 게 나오는데, 그러면 참 참된 왕이란 건 누구냐? 참된 왕이란 건. 참된 왕이란 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참된 왕 아니에요. 근데 이 소유된 백성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 아들까지 다 버리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어요. 백성으로서 왕에 대한 의무도 있다고. 소유된 백성이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이 미국이 참 배울 점이 그게예요. 미국은 이 로마처럼 나는 미국의 시민이다 그럴 때 거기에 굉장히 프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 프라우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내가 거기에 져야 될 의무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 군대 가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노예들은 군대 안 불렀어요. 로마 시민만 군대 갈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기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세네터 아들이나 심지어는 집정관 자신도 나가서 싸우다 죽기도 하고 집정관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통이 미국에는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아들이 됐든 무슨 어뭐차뭐 세네터의 아들이 됐든 전쟁이 났다 그러면 거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죽으면 죽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시민에 대한 이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지금도 강하다고 하는 거야. 한때 그게 베트남 때 흔들렸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때 하나님께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걸다 누리면서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콜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너희는 가서 이 원어는 너희는 가서 모든 열방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모든 열방을 가르쳐라. 우리는 자꾸 어디 가서 뭐 예수 믿게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도 이제 귀찮으면 아니 기독교인만 만들면 돼. 그런 잔재가 이 지금 우간다나 케냐나 뭐 탄자니아 그런 데 가보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우간다 기독교인이 80%. 뭐 부룬디 루안 뭐그저이 제노사이드 두 종족끼리 아주 3개월 동안에 100만 명 이상 그것도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칼로 애고 어린애고 여자하고 상관없이 칼로 3개월 동안 서로 죽이고 난리 쳤던 그 루안다 기독교인이 90%가 넘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 가서 어느 가서 기독교인 만들어라 크리스찬 만들어서 그 통계를 좀 높여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자기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가서 뭘 가르쳐? 가서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개화시키고 그 나라를 돕는다 그러면서 도둑질 잘 해가면서 뭘 가르쳐, 자기들이? 물론 일부 선교사들이야 목숨 걸고 순교하고 뭐 희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유럽의 가장 죄악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프리카 가면 다 지금도 아주, 아주 드러나 있어요. 자기들은 인터넷에다가 무슨 뭐 영국이 케냐 우간다 무슨 뭐 철도를 놨다 그러는데 그런 개코 같은 철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차가 들어가지도 못한 레일 사이즈가 한 이만 해가지고 애 장난감도 거기 우리 손자도 안 태워. 거기 무슨 뭐그 레일 위에 뭐 간다면 거기도 이게 사정없이 꼬불꼬불해. 그게 무슨 몇 스피드로 가 있어? 10마일로도 못 가. 그리고 기차가 거기 올려져 있는 거본 적도 없어. 제가 그 나라 그몇 나라를 그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도. 그런 걸 해놓고 자기들은 무슨 영국 정부가 그 기차 공사를 끝냈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세계는 아주 거짓말 덩어리야. 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만 뭐 해놨어. 하나님은 가르치라는 거야. 우리의 소명 가르쳐요.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는 한 여러분이 잘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사정없이 제가 가르치도록 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예 뭐이 트레스타스 참좀 부담스럽고 뭐 하여튼 그걸 꼭 하라고 그러시면 순종해야 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이 가르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직접. 이제 제 몸도 이제 딸리고 나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8절 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As thou hast sent me into the world, even so I have also sent them into the world.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지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내 제자들 또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느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어디를 가시는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치료하셨어. 여기는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고를 해결하셨다고 보는 게 나아요. 인생고를 해결하셨다. 인생고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뭐 어느 지방에 가니까 뭐그 지방에 뭐 태풍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집회를 하실 수 없었다. 이런 말 없어. 네?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잘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기독교가 가르치질 않아서 우리들 자신부터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배우려고를 않기 때문에 배우려고를 안 하니까 가르칠 게 있어야지. 뭐 예수 믿으면 됐지. 그리고 그냥 교회를 어떻게 좀 쉽게 다녀볼까? 그리고 뭐 가서 뭐 찬양할 때는 다 좋은데 성경 공부할 때는 또다 자. 하여튼 한국에 무슨 집회 가니까 한 6천 명 모여서 방방방 뛰는데 찬양 때는 다 방방방 뛰더니 강무식이 선교사님이 거기는 강충원 선교사 아니야. 거기 강무식이 선교사님이 딱 나오니까
반이 자더라고. 근데 그 성경에서 많이 적용됐어. 주무실 분이랑 주무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아예 그냥 숙달됐구나. 하나님께서 가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어요.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전 민족을 바라봤다고. 그럴 때 이 일곱 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우리는 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뭘 했다는 걸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핵심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약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 놓치는 거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다시 재정립해야 돼. 내 보면은 누구라고 말 안지만 맨날 KPM에 나오면서도 맨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해요. 이 뚱딴지 같은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그건 하나의 결과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걸 묵상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묵상 좀 해봐라. 묵상 좀 해봐라.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으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민족 전체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 나오니? 이런 뜻이야. 한때는 우리는 가서 예수만 전하면 돼. 그래서 예수 전다. 예수 믿어? 그럼 믿어. 그럼 됐어.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공산당이든 그 나라에서 계속 무슨 뭐 이상해서 뭐 사람이 죽건 굶어 죽건, 그건 돈 캐. 그거 죽으면 전다 가는데. 하여튼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해.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해. 맨 그러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또 그게 선교라고 착각한 때도 있었어. 근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외우기도 쉬워. 17, 18, 20, 21 아주 쉬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을 막 묵상하면서 아니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거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무슨 뭐 마음이 가난하니까 뭐 복음을 받았는데 이따위 자꾸 영위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4장에는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실제 가난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난한 꼴 못 보는 거야. 가난한 꼴 못 보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돈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미스부 산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을 잘하는 걸 배워요. 예. 어디 가서 뭐 비싼 거 살 거 없어. 동네에 세일 기다리면은 엄청 싼 게 많아. 예. 뭐 괜히 휘발유 값 들이고 어디 가서 뭐 비싼 거 뭐 명품도 세일 기다리면은 무지무지하게 싸요. 예.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예수천당 그것만 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어떻게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느냐,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교육시킬 수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짐승 취급받고 사느냐, 이건 말이 아니다. 그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선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앵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지상과 인간을 만드신 그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그다음에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를 심판하시고 예수님
재림으로 종말을 오게 하실 거지만은 하나님은 대다수를 그냥 지옥에 보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실패자로 끝나는 게 창조의 실패자로 끝나서 이 지구를 만든 것은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그걸 종말론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일곱 산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곱 영역에 다 올라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천국에 가까운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다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의성을 다 발휘하면서 정말 조화되고 아름답고 하모나이즈된 그런 사회를 이룰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와, 하나님이 계심이 틀림없어. 그리고 그리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 산을 정복이란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요셉 같은 사람이 그 비즈니스 산이나 미디어의 산이나 정부의 산이나 무슨 엔터테인먼트 산이나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세워 있을 때 정말 그 사회 전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소사이어티가 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곱 산을 왜 믿는 자가 지금 거기를 그 리더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와요. 무슨 옛날처럼 영웅주의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세에 이루실 것은 절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산더미 같이 많은 믿는 자들이 확 거기 올라가서 그런 사회를 막 만들고 그냥 품어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 엄청난 그 사랑으로 자연이 끌려서 엄청난 모든, 종족과 그 언어 그룹과 무슨, 이 나라 피부 색깔과 막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방에 가라고 그러실 때그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고 총체적인 개선을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걸 빨리 하는 길은 그런 각 분야의 리더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리더들을 양육할 때그 나라가 총체적으로 빨리 변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옛날 기독교가 와서 기독교를 통해서 엄청난 리더들을 세웠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한국에 무슨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응? 아니, 아이고, 그분이 왜 자꾸 양으로 생각나지? 안창호 선생. 예. 안창호 선생님이나 무슨 하여튼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굉장한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안창호 선생님 그 일기를 보면요. 아니,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하여튼 그분이 여기 미국에 와서 여기 와 있는 백 몇십 년 전에 온 한국 교포들, 핫바지 입고 배 타고 와가지고 온 교포들에서 뭐한줄 아세요? 그분이? 교포들 집에 다니면서 변소 청소했어요. 변소 좀 깨끗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한국에 시동통이 있다가 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집안에 그 똥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똥통을 왜뭐 청소해? 그냥 똥통에도 아무 데나 싸는 거야. 오줌도 그냥 변소니까 거기다 싸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루가 그냥. 그래서 이분 일기를 보면요. 거기를 가서 자기가 다 청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보면 이게 즐겁을 하는 거지. 이게 짐승이냐 뭐냐. 변소로 가보니까, 그 변소 바닥에다가 똥도 싸놓고 오줌도 싸놓고 자기들은 그 한국 직관으로 생각한 거지. 핫바지 입고 와서. 근데 그 안창호 선생 혼자 이 LA 지역이야. 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청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라. Anyway,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냥 막 변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에게 주신 KPM의 비전이 이겁니다. Developing Christian Leaders Worldwide. 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나라에 가거나 그 보내주신 나라에 가서 그 참된 이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라는 거야, 리더를. 그래서 근데 그 리더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혼자 못하는 거야. 거기 있는 우리 기독교 단체를, 우리가 같이 품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야 돼요, 그분들을. 그분들을 도와서 파트너가 돼서, 키우면서, 그 다음에 왜 그냥, 그러면서 그 크리스천 리더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영성이 뛰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웃의 관계도 좋아야 돼. 그게 영성에 다 포함되어야 돼. 우리는 잘못된 영성을 배웠기 때문에 맨날 영성 그러면 하나님과 골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부엌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다 시험 들어서 다 쫓아내고, 혼자 거기서 왕노릇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도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할 줄 몰라. 이건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종적인 것과 행적인 것,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남이 그냥 배우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뛰어나는 영성 같은, 전문성 같은 게 있어야 돼. 전문성 같은 게. 저도 계속 열심히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고 컨설팅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너무 컨설팅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해요. 물론 그걸 돈벌이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선교지 가는 게내 주된 목적인데 시간이 되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남들이 막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it's easy and fun. 할렐루야. 그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지난 주일에 UCLA 가서 니네들 뭐 전공 좋아하고 계시네. 전공을 적어도 세 가지는 해라. 지금은 무슨 뭐 전자과 무슨 전공 하나가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놔. 전자과 했으면은 기계과라든지 바이올로지라든지 아예 무슨 저기 무슨 뉴로사이언스라든지 뭘다 복합적인 거 여러 개를 해야. 그래야 무슨 뭐 남이 좀 너무 들을 만한 뭐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면 남들이 뭐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그래서 그것도 왜못 한다고 그러냐. 예? 제가 일본에서 제일 부자인 우리 교포 손정희 씨 이야기를 해줬어요. 쉽고 할수 있다. 그리고 덤비니까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영어도 떠듬떠듬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책을 갖다가 일주일 만에 다 배웠어요. 혼자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거야. Concentration. 자기가 이 집중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집중력을 주신 거야. 우리는 게을러서 그걸 1년 다니는 거지만 이 사람은 나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잖아. 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을 다 옆에서 다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 교장도 다 있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가서 교장한테 나 2학년 올려달라.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 1학년 거다 끝냈어. 그럼 나 시험 보면 될거 아니야. 그 선생님들이 와서 물어보더니 쟤알건다 안다. 2학년 오케이. 그것도 2학년 책다 갖다가 일주일 만에 또다 끝낸 거야. 그 다음에 3학년. 3학년 또 일주일 만에 다 끝냈어. 그래가지고 졸업장 달라니까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야 대학교를 들어가지. 그럼 검정고시가 뭐냐?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엉킨 거야. 뭐냐니 모르는 단어가 많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소리를 막 지른 거야. 그 검정고시 시험관한테 이게 영어 시험이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다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다 이건 꼭 영어 시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영일 사진을 봐야 되겠다. 지가 단어 모르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럼 나 사진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험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영어하고 일본말로 된 사전을 갖다가 보면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공부는 원체 집중해서 한달 동안 해놓으니까 뭐 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걸려가지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검정 시험을 보는데
다시 되니까 시험지를 빼달라니까. 이게 영어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나는 사전타진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왜 그 시험지를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도 데리고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패스했어요. 패스하자마자 어디 간 줄 알아? 버클리로 간 거야, 버클리. 쉽고 할 수 있다니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과목을 들으면서 이거 비즈니스 뭐 공부하면 뭐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돈을 그래도 뭐 한 푼을 벌어가야 되는데 그거 빨리 버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이 특허를 내면 뭐 특허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궁리궁리 하면서 그때 뭐가 막 필요할까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통역기를 뭐 하는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그 얼른 특허를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근데 다 이제 뭐 특허 내야 뭐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라는데 거기 이 스피치 전문 공과대학 교수를 찾아간 거야. 그 교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네 대학생들 네 저 제자들 대학원생들 데리고 프로토타입을 좀 만들어주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일본에 가서 이제 이거 프로토타입하고 이 특허를 팔 텐데 그럼 너를 반을 줄게. 이제 교수한테 꼬우는 거야. 이제 이 조그만 놈이, 새파란 놈이 이제 한 18살이고 와서 50다된 교수한테 내가 너를 반을 줄게. 막 그러면서 꼬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걸 못 팔면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럼 너랑 빵이다, 빵. 그리고 이제 제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하도 이게 가차니까 막 깔깔 웃대요. 그러더니 언제 대답을 줄 거냐. 그러니까 교수가 또 웃기는 놈이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는 이제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근데 일주일 후에 교수가 오케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원생들 시켜서 그 아이디어대로 비슷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 이거 가지고 일본 여름방학 때 가가지고 몇십 군데 회사를 찾아다녀가지고 드디어 팔았어. 팔아가지고 100만 불 팔았어. 그래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대. 아니 지가 받은 게 100만 불이야. 그러니까 아마 200만 불에 팔았나 봐. 버클리 졸업하면서 일본 가는데 100만 불 들고 갔어. 근데 바로 사업 시작 안 했어. 지가 손문부터 손자병법부터 공부했다고 1년 반 동안 책만 보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전략이 필요한데 무슨 전략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 손정희 전략 지가 만들어놓은 전략 책이 따로 있어. 그 1년 반 동안 옆에서는 이제 저거 무슨 대학교 졸업하더니 어디 논팽이가 됐네. 1년 동안 저 방암이나 붙잡혀있고 저 맨날 술 처먹는 거 아니야. 매일 저 병든 것처럼 얼굴 내려가지고 다니고 막 집안 망했네 그리고 별소리 하는데 don't care. 지 혼자 100만 불은 어디 저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냥 책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법 딱 만들어가지고 지 혼자 딱 병법 뭐 만들었어. 만들고 그다음부터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제일 부자잖아. 쉽고 할 수 있다니까 해. 할렐루야. It's easy and fun 그러면은 굉장한 집중력이 나오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잠재력과 창의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다 써야 되냐 하니 하나님의 콜링에 맞게 써야 돼. 할렐루야.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뭐 아이고 그러면 KPM에 그 강성교사한테 잘못 걸려서 자꾸 뭐 선교직 하고 뭐 언제 뭐 내가 무슨 뭐 회사에서 성공하겠나 내가 뭐 언제 전문성이 성공했나 그런 개코 같은 소리 하려면 다 떠나. 집중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1년간 걸리는 과목을 공부를 일주일 동안 끝냈어요. 일주일 동안.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손정희한테는 근처도 못 가. 뭐 1년 걸 어떻게 일주일에 끝내. 저는 뭐 한 뭐 10시간 걸 내가 1시간에 끝내본 적은 있지만은 집중하면 돼. 집중하면. 아, UCLA 대학원생들도 이야기를 해줬더니 더 해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내일 모레 또 가잖아. 그것도 봐가면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이번 목요일날 가면은 또 나를 오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12월 달에 저 빅배로 다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를 다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 받으려고.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저 대학원생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KPM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나라들이 대개 이런 나라들이야. 요거 못 고쳤네. 아이고, 하여튼. 한국에서 간 게 아닌데 하여튼 그림을 저렇게 해놨어. 그것도 어떤 아저씨가 했는데 그래도 고마워 하여튼 그 우리는 지금 LA에서 다 나가는데 하여튼 뭐 몰도바, 우간다, 저기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이제 저 도미니카 뭐 파라과이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엔게이지 되어 있고 지금 인도 북부도 그리고 저기 하이티도 이제 하여튼 지금 이외에도 다른 몇 나라들은
지금 이 준비가 되어가는 나라들인데 중동의 나라들은 발표할 수가 없어요. 또 현재 아주 공산국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껏 뭐 밥에 먹뭐밥 먹고 살고 직장 가지고 그냥 뭐 어디 좀 좋은 차좀 타고 뭐 좋은 뭐집 사고 뭐 그럼 멍멍코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제가 보면요. 저는 은혜교회만 다닌 게몇년 다녔냐오니 거의 한 25년 다녔어요. 뭐 이쁘고 얼굴 챙기고 뭐 그런 사람들 요새 다 쫄쫄해서 내가 쳐다볼 수가 없어. 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내 누구라고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외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러나 몸 관리를 잘해야 돼 이종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내가 스트레칭하면 스트레칭. 여기 지금 오늘 안 나온 놈은 지금 몸 관리할지 모르고 맨 쓸데없이 무거운 거 들다가 디스크래 지금. 그래서 내가 사정없이 야단치고 있어. 멍청하게 그건 진짜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좋은 걸 이렇게 적당히 들으라 그러는데 혼자 미련스럽게 근육 만든다고 그 하여튼 가르친 사람들 책임이야. 내가 누구랑 말안 했지만은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냥 미련스럽게 무거운 것만 들고 근육만 빨리 만들어서 남한테 이거 보이면 뭐해. 가서 저 키친크루에 가서 뭐 섬기라면 그냥 아프다고 맨 두루두루 자빠져 있는데 하여튼 그 몸뚱이 가지고 어디다 쓸 거야. 하여튼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 근데 가르치는 것은 항상 education is imitation. 본인들이 보여줘야 돼, 본인들이. 내가 오직 오면 답답해서 선교지 데리고 와서 스트레칭하는 거 같이 가르쳐 주겠어. 그것도 유리 목사 앞에서. 유리 목사도 자기도 배운대. 그럼 스트레칭 그렇게 하는 거냐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시집장 가서 좋은 집에 살고 뭐 새끼들 뭐 남부럽지 않은 뭐 조금 좋은 사립학교 보내고 이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건 다 기본이야. 그건 그냥 1년 거 그냥 뭐 일주일에 해치우는 기분으로 얼마든지 it's easy and fun.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콜링을 주신 거야, 콜링을. 그래서 우리가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콜링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 준비해서 그냥 수시로 나가라는 거야 기회 주실 때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KPM 전통이 생기기 시작해. 올해 1년에 물론 뭐 팀장들은 뭐 3번 4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멤버들이 이제 1년에 2번 가는 사람. 오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임영환 집사님이 잘 키워가지고 제이슨도 가겠대. 호주 간대. 할렐루야. 회사에 가서 설득을 시키고. 회사에 가서 말했는데 베케이션이 없다. 이건 직장 그만둬야 돼. 다시 시작해.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좀 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발 갔다 오라. 막, 또뭐 휴가 더 필요해. 막이 정도로, 일할 때 팍! 해가지고 그냥 능률을 팍 올라가서 저 휴가 못 가게 하면 놓칠까봐 막 사장이 벌벌 떠는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돼야지. 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그러고 살았어. 내가 휴가 어디 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휴가 없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토요일 날 와서 나중에 메이크업 하는데 가서 며칠 더 써. 막 그러고 그냥 없는 휴가까지 막 줬어. 물론 내가 토요일에 가서 메이크업 다 해줬지만은. 좀 그러고 큰소리치고 좀 살아야지. 그래야지 좀 콜링을 받았으면 콜링을 좀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선교지만 가자고 하면 휴가가 없는데요. 그만둬, 그만둬. 다시 시작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저 퀘스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때 아버지의 계획이 뭔가 좀 의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우리는 뭐 한다고 지금 이 밤에 또 여기 앉아 있느냐? 응?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뭐냐? 우리의 소명. 우리를 지금 뭐 하라고 부르셨느냐? 그러면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물론 뭘 해야 되는 것은 요셉에서 풀지만은 오늘은 뭐세 번까지 못 나가도 하여튼 1, 2, 3까지라도 진도가 나가세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
저이좀 질문을 가지고 나누시고 이 질문에 다른 사담하지 마세요. 물론 뭐 처음 새로 오신 분이니까 간단간단히 뭐 누구세요? 그리고 자기소개 간단히 한 1분 동안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 질문에 좀 집중하세요. 좀 지난번에 보니까 딴 이야기를 많이 해. 뭐 선거가 어떻다느니 뭐 사업이 어떻다느니 뭐 자꾸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기에 좀 질문을 가지고 좀 심각하니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풀이해 보세요.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누시는데 항상 이런 디스커션 할 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 생각을 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이라는 거 없어요. 나에게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같이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디스커션 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내가 풀어서 말로 표현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지 무슨 내 생각 뭐 옛날 뭐 무당 따라다닐 때뭐 했던 생각 뭐 이상한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육의 생각이다 그러면 사정없이 버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참으로 깜짝 놀래고 심히 심지어 두렵고 떨리는 엄청난 저희들을 주님은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깨끗함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 가운데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성령님의 음성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간식이 있으니까 간식을 잠깐 각자 테이블끼리 간식 갖다가 간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디스커션 하시고 예. 간식 갖다 드리시고 하세요.
테이블별로 기도하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치셨으면 저희 광고 잠깐 나누고 예,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광고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팀멤버 미팅이 매주 토요일날 저녁 7시 우리 비전 미라클 센터 카페테리아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TD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BGL 2기, 그 다음에 12월 17일부터 20일에 열리는 KPMG TD 25기, 빅베어에서 있는 TD 25기를 우리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